훈련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. 네. 아마 대표팀 입촌하고 나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근데 사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치르고 나면은 네. 메달을 떠나서 그냥 그만큼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큰 대회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후가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치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로 아직 나이도 신경도 네. 아닌가요? 최대한 네, 실력까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한편으로는 올림픽이라는 게 실감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국내 대회, 국내에서 홈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뭔가 그런 정말 올림픽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아무래도 고향인지라 더 그런 걸 수도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? 강릉. 오 진짜? 그래서 경기장도 딱 제가 공연이 강릉인데 강릉 운동장에서 해가지고 되게 그래서 더 익숙해서 그 편안함도 많이 있었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 힘을 쏟아낸 다음에 그 이후에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도 많이 회복을 시키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강해져야겠죠? 네, 강해지기 위해서는 회복이 돼야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회복하는 시기를 많이 중점으로 초점을 두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입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